국내 최초로 동물용 의약품을 연구할 수 있는 센터가 익산에 들어섭니다. 시는 이를 기점으로 동물 헬스케어 클러스터를 순차적으로 구축해 국내 동물 산업을 선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익산 월성동에 위치한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입니다. 이곳에 국내 최초로 동물용 의약품 연구 개발을 위한 효능 안전성 평가센터가 들어섭니다. 250억 원이 투입되며 총 면적 7,230제곱미터 규모로 내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6일 정원을 시장과 박정은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 한병도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많을 텐데 우리 시제품 생산지원 뭐 플랫폼 구축이라든지 임상시험 지원센터 또 인수공통 연구자원 보존센터 구축 이런 데 함께 좀 속도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센터는 동물용 의약품 효능과 안전성 검증에 적합한 전문시설, 동물 사육 시설, 실험실 등을 갖추게 됩니다. 한국 동물용 의약품 평가 연구원이 운영을 맡게 되며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와 함께 동물 의약품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내년 말 센터가 문을 열면 인수공통 전염병 등에 대한 백신 연구 개발은 물론 동물용 의약품 제조 회사가 의뢰하는 안전성 평가 시험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센터를 중심으로 농생명 연구와 관련된 산학, 연관이 유기적으로 협업을 가능해져 국내 최대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기점으로 시는 동물용 의약품을 산업화할 기반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동물 헬스케어 클러스터를 순차적으로 구축해 국내 축산업과 반려동물 산업을 주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물 의약품 산업부터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지역의 산업 생태계가 새롭게 재편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